간단하네요. 아이고. 다이의 붙은공은 봐야 돼요. 직접 와서. 이렇게 놓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덴방 브릿지. 공이 다 붙었다 완전히. 그럼 여기다 놓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도 있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덴방 붙어 있는 거는. 중대랑 대대 차이 크다는 거. 가면서 점점점 3쿠션 진행, 3쿠션 이상부터 진행 속도에 따라서 변화가 심하다는 거. 대대는. 해커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성훈 선수랑 붙을 일이 없죠. 아니요, 이긴 사람 다 상금 줘요. 이긴 사람들 전부. 오늘이 화이팅. 예, 오늘이 화이팅 해야죠. 네, 말씀하세요. 자, 이제 공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채팅창 좀 많이 못 읽을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땡기는 것만 채팅창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개면 20개가 상금인데 4만원이니까 결국은 만원 마이너스겠지. 25알은 얘기하죠, 최하 25알. 토요일 대회 당한 거요? 녹방 보세요. 그거 썰 풀면 30분짜리입니다. 321님, 그 썰 30분짜리에요. 녹방 봐야 돼요. 지금 못 해요, 다시. 구독하는 거, 엄지척! 엄지척이 아니다. 구독 누르면 되는데, 그냥. 방구에 거 치고. 구독 누르면 되잖아요. 예. 사구 점수는 그 시청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칠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요. 저도 잘 몰라, 사구 점수 어떻게 올려야 할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자. 자, 이제 공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공은 이 공을 건드려 하는데 퀴거리가 아예 안 나니까 포기죠. 자, 투가라 친다는 거는 그래도 센스는 있다. 일단 초이스는 좋다. 대신 부드럽게 치면 안 돼. 한번 살짝의 임팩트를 줘야 돼요. 탁. 살짝 탁. 임팩트를 안 주면 이 앞으로 빠져요. 맞아도. 임팩트를 줘야 합니다. 이거는. 올리면 무조건 집중합니다. 근데 이틀은 집중해. 그 뒤로 집중 안 할 수도 있어. 투가락 치는 거예요. 탁. 회전 주면은 맞추기가 힘들어. 근데 당연히 회전을 주고 쳐야 정상인데, 이 공은 회전을 주고 쳐야 정상인데, 회전 주고 치면 일적으로 맞추기가 힘들어요. 자, 이 공은 땡겨야죠. 땡겨야 하는데 저점자잖아. 일단 두께를 8분의 6까지 써야 돼요. 회전은 이만큼.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많이 주면 힘들어요. 아니면 걸어치기. 둘 중에 하나. 자, 내렸죠? 방점은 좋네, 지금. 근데 두께가 이만큼을 맞추냐 못 맞추네. 이만큼. 꾹! 꾹! 에이, 얇아. 얇았어요, 여러분. 얇았어. 아이고, 두께에요, 소화. 쪼갱. 어렵네. 이거는 원래 이렇게 나가서 회전을 다 주고 치는데, 이건 고급 기술. 칠 수가 없죠. 고급 기술. 그래서 꼬미. 이것도 잘 못 치는데, 쪼갱은 좋아하는 공이야. 일직선 날아가야 돼. 아, 레지. 이 정도면은 세공이라서 섭지지. 세공 아니면 들어가는데, 이거. 세공 아니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 힘이 없네. 면 따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면 따기. 자, 면 따기는 여러분. 자. 채디머스님, 별풍선. 아이고, 채디머스님, 오시기 감사합니다. 면 따기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면 따기는. 면 따기는 학구. 학구. 자, 이쪽으로 돌릴 겁니다. 이쪽으로. 원쿠션, 투쿠션, 이렇게 돌릴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거, 스쿼드하고 커브가 발생을 안 시킨, 별로 안 나게 친다는 방법에서 에버 0.3 하겠습니다. 예, 방송 감사합니다. 자, 스트로크이
하나, 둘, 셋. 마지막에 멈추면 안 돼요. 슬로우로, 완전히 슬로우로 멈추는 거야. 부드럽게 슥 하고. 하나, 둘, 셋. 매듭은 지어야 하는데, 매듭이 정말 미세하게 착 와야 돼. 그래야 내공에 회전을 주고 치건 안 주고 치건, 그래야 내공의 이 수구가 최대한으로 스쿼트하고 커브가 별로 발생을 안 해서 일적골 맞는 순간 터치감이 좋아요. 탁 하고 그냥 쓱 지나가. 일적골가 안 움직이는 샷. 알았죠? 일적골 안 움직이는 샷. 근데 일적골 멀어. 멀면 일단 이런 스트로크 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 둘. 이 스트로크 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멀면. 이때는 커브나 스쿼트를 무조건 이용해야 돼요. 커브나 스쿼트를. 커브로 칠 거면은 여기서 학구를, 보통 학구는 커브로 쳐요, 이걸 보통. 보통 학구는 커브로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께를 자기의 본인 커브. 이 거리가 큐한 개냐, 큐반 개냐, 이걸 알아놓고 커브로 쳐서 반 두께 겨냥 한번 쳐보세요. 어디가 맞나. 근데 두껍게만 했어? 3분의 1 겨냥해서 커브로 쳐보세요. 고병환님 구독 알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라. 우라는 가까우면 상관없어요. 또 이것도 가까우면 회전 살려서 하나, 둘, 슥 집어넣으면 얇게 치죠? 근데 멀어, 이미. 멀어. 멀어서 내 두께를 못 맞출 것 같아, 얇게. 이때는 무조건 스쿼드를 이용해야죠. 주고, 세게 치면 얇게 맞으니까, 3분의 1을 겨냥해서 스쿼트를 한번 집어넣는 거예요. 탁, 그럼 어디까지 맞나. 이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커팅 샷? 커팅? 커팅? 자르는 샷인데? 그러면 뭐 끊는 거지, 뭐. 탁. 딱 맞는 순간, 공을 내가 때리는 순간, 부딪히는 순간, 팔로우가 안 나가요. 부딪히는 순간 멈추는 거지, 뭐. 그럴 커팅샷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커팅샷은 제가. 근데 느낌상 그거 같아요. 커브하고 스쿼드요, 회전을 준 방향으로, 마쓰이식으로, 슥, 천천히 쳤을 때 공이 똑같은 회전으로 휘는 거를 커브. 강하게 치는 거를, 강하게 쳤으면 회전 준 방향, 반대 방향으로 치는 거를 스쿼드 이렇게 말하죠. 보통 공을 치면, 내가 세게 치면 공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휘어. 살짝 커브가 발생했다가 바로 스쿼드. 뭐그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면치기는 연습해야 돼. 면은 연습해야 돼. 본인만의 면치기 방법이 있어야 돼요. 꼭 가까우면, 일적구하고 내공이 가까우면은 아무런 스쿼드하고 커브가 발생하지 않게 칠수 있어야 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멀면 인위적으로 커브를 발생시키든지 스쿼드를 발생시키든지. 예.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했냐 안 했냐를, 그거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갑자기.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원래. 하라고 하면 저는 안 해. 저는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원래. 청개구리 스타일이라서. 자, 공을 어렵게 봤네. 자, 뚱뚱하게. 이거 앞으로 빼야 돼. 근데 키스 위험이 많아. 조금만 들어가면 어퍼컷 나와요. 아, 어퍼컷 나오죠? 이렇게밖에 못 쳐. 어쩔 수 없어. 이 공을 두께를 맞추기가 힘들어. 점수가. 자, 이제 공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칠거 없네요. 공 자체가 안 맞네. 원래는 뚱뚱하게 접시로 취합니다. 이렇게 원쿠션, 투쿠션, 회전 다 살려서. 근데 절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벽에 걸어서 원쿠션, 투쿠션, 나도 모르겠다 쓰는 거. 아니,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 띄워주면 못하는 게 아니라, 오! 하라고 한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하는 거야. 지금 해봤자 재미가 없어, 그거를. 했냐, 안 했냐를 하면. 뭔가 상황이 겹쳐야지. 그래야 웃기지. 재밌고. 우라 연습하는 거는
그건 복잡하죠. 자, 이거. 얇게 이렇게 보내고. 근데 이거 내 봤을 땐 거의 종이야. 100% 종이야, 치는 게, 스타일이. 맞고, 맞을 것 같아서, 바로. 최대한 얇게. 최대한 얇게. 아, 무조건 종이야, 이거 100%. 거의. 왜냐, 얇게 칠 수가 없어. 얇게 치면은 길게 빠지니까. 생각으로. 그렇게 되면 종이 나죠, 이게. 얇게. 하나, 둘, 착! 하고 끊어줘야지, 한번. 바꿔서 끌려야지. 자, 이거는 뚱뚱하게 치면 앞으로 빠질 확률이 높죠. 뚱뚱하게 칠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야. 면 따고 가야 돼요. 면 따고. 면 따고 갑니다. 회전 살려서. 면 따고 슥 지나가서 이렇게 가야죠. 5 and half 계산해가지고. 면 따고 가야 돼요. 거, 좋다. 잘 치네. 누구야? 저희 형님표. 오, 우놀이 잘 1864님, 치네. 별풍선 20개 아이고, 땡, 20개 콩닥다리 감사합니다. 오스. 저는 몰라요. 마스크 모르겠어. 자, 이거는 자, 큐 각도가 지금 너무 뒤집어졌어. 너무 꽂혔잖아. 그러면 얇게 쳐야 돼. 아니면 슬로우로. 아, 말했, 재수. 방금은 큐가 너무 각도가 높았어요. 끌리는 각도야, 너무. 자, 잘 치네, 20점 치고. 이공은 원래는 공중섭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치는 게 좋아요, 원래 이거는. 근데 저점자들은 이게 초이스를 볼 수가 없죠, 여러분. 무조건 돌리겠지. 이렇게 돌리거나, 우라로 돌리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야, 무조건. 저점자는 무조건 이걸 돌릴 수밖에 없어요. 5마우스 돌리네,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지. 아, 따블! 아, 따블! 그런 건 답변 안 내리겠습니다. 몰이나 큐가 어디서 하는지. 아이고, 무덤덤님, 991번째, 감사합니다. 아, 이거. 여러분, 이거. 5라프 계산서 그냥 여기까지만 오면 맞아 있는 거예요. 여기. 얇게 쳐야 돼. 두껍게 치면 종이야. 얇게. 이렇게 지나가고, 내공 지나가고. 에이, 뭐야, 이거. 회전이 뭐야. 어디까지 끌어버렸어. 지구까지 끌어버렸네. 아깝이, 아깝이. 아이고, 한개두개 감사합니다. 8698님, 한개두개 감사합니다. 20. 빨간 공 보이면 무조건 합구. 빨간 공 아니면 쓰리가락 쳐야 합니다, 여러분. 빨간 공이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이면 합구. 자, 당점. 자, 여기 이 정도만 넣으면 돼, 이 정도만. 밑으로 내려. 너무 올리지 마. 올리면 짧어. 이 정도. 부드럽게. 세게 치지 말고 부드럽게. 아이, 세잖아, 이것도. 부드럽게 가야 된다니까. 참나. 부드럽게 가야지, 방금은. 세게 가면, 어차피 이미 짧아지는 공 스타트 했잖아. 공이 일자잖아, 거의. 자, 이거는 뭐 거의 세워치기가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이거 갔다가, 아, 더블 좋았다. 시도는 좋았다. 그거 쳐야 정상이다, 원래. 이거 쳐야. 초이스는 좋네, 쪼갱이. 초이스는 좋네요. 정확성이 좀 떨어질 뿐이지. 자, 아이고, 8698님, 새해 감사합니다. 2번 큐에 붙어 있는, 아, 뭐, 2번 큐? 아, 골이나 미디움. 자, 골이나 미디움. 다른 거에 비해서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회전도 많이 먹는다. 그 정도? 미디움 치고 무르지 않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근데 본인이 이 고리나 팁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분은 소프트 써야 돼. 소프트. S라고 하죠. 그거 써야 돼. 웬만하면. 아니면 이거보다 약한 미디움. 아, 그랬어요? 50개 쌌어? 못 봤네. 전자녀가 안 어울려, 왜. 20개, 못 봤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 놓쳐버렸네 풍선을. 에끼 정신 차려 두께 이놈 시끼야. 장소 역삼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오님은 또 그런 거는 또 잘 알려주네. 고맙습니다 아오님. 혼나야지 떼기지 떼. 그런 걸 못 읽어줘. 풍선을 너 같으면 속었냐 안 속었냐 그런 것도 안 읽어주면 이놈의 새끼야. 정신 차리라고 했냐 안 했냐 두께야. 좀 차리자 정신 줘. 공을 알려줘도 풍선은 확인해야지. 중요한 건데. 자 이거는 비켜치기인데 회전을 못 죽여요 이 점수에서는. 그래서 비켜치기 초이스를 안 해 절대로. 초이스를 할 수가 없어. 여보 오마우시지 뭐 이렇게. 이거밖에 초이스 안 하죠 이 점수에서는. 근데 보통 앞으로 빠져나가죠. 퀵 돌려갖고 큐를. 아 한 점 한 개 간다고? 10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찡찡바 찡찡바 출동. 동네 역삼동입니다. 역삼동 역삼동 769-1번지 지하 1층. 지하 1층이고요 지하 1층. 여기서 이걸 이거를 우라로 대회전을 돌린다는 거는 거의 상상을 못할 정도죠 이 점수에서는. 빠따가 안 나와. 일단 빠따가 나오는 순간 이게 쫑이야. 이렇게 어퍼컷으로 이미 빠따가 나왔다. 차, 몇 점이니 점수. 의심이 되는구나. 의심이 돼. 이 정도면은 진짜 잘 친 거야. 진짜 잘 친 거야 이 정도면. 말도 안 되는 점수야. 25점 정도가 구사할 수 있는 점수. 찡찡봐. 자 하나 둘 이거 치는데 세게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세게 치면 서버려. 와 지그재그야 제자리에서. 부드럽게 봐봐 스잔. 이렇게 들어갔어? 재수 같은데. 이렇게 뒤로 봐야 하는데 원래 이게 지금 세서 그래요. 힘이 세서 2에서 못 내려간 거야 이렇게 밑으로. 2에서 서버린 거야 이렇게 반드시. 자 빵쿠 빵쿠. 회전은 느낌 팁 빵쿠. 네팔육구팔님 한 10개 감사합니다. 느낌팁으로 부드럽게. 야 이거를 몰라 쪼갱이. 얼마 아까워. 맞아있는 구멍을 못 본다는 거 이게 정말 아쉽죠 여러분. 3D도 맞고 4D도 맞고 막 맞는 방송 엄청나는데. 저도 게임이었으면은 짱꼴라 쳤죠 이거를. 근데 죽방에서는 구멍을 치죠. 자 얇게 회전 많이 살려서 1접구 하나 둘 가야 하는데 점수대가 비슷한 거 보니까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야 회전만 이게 좀 아쉽지. 회전을 못 살린다는 거죠 얇게 치면. 공이 좀 어려워? 열심히 쳐봐 찡찡봐야. 울지 말고 잘 치는 것만. 점수에 비해서 방금 것도 네가 친 거는 25점이 칠 수 있는 샷이었다. 좋았다 아주 좋았어. 네 당구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 게 정답이 많지. 이렇게 쳐도 저렇게 쳐도 되고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정답은 많아 당구에. 이렇게 쳐도 되고 저렇게 쳐도 되고 아무렇게나 쳐도 돼요. 근데 저는 제가 봐왔던 것에서 이게 낫다지. 저한테 배울 수도 있고 해커한테 배울 수도 있고 동네 당구장 사람한테 배울 수도 있고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맞으면 최대한 얇게 최대한 얇게. 그래야 이 공이 돌아와서 포지션이지. 너무 세. 너무 세. 수구가. 그렇죠. 자. 무조건 비껴치기를 쳐야 정상인데. 이 점수에서는 비껴치기 자체를 몰라. 아니. 잘 많이 안 쳐봐서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우라, 오마오시, 이런 것밖에 안 치지. 아마 이거는 옆돌리기를 치지 않을까. 회전을. 아, 이렇게 줘. 어디 줘. 아, 이거는. 무회전으로 이렇게 치네요. 무회전으로. 근데 스트로크가 강하면 짧게 빠지고 스트로크가 부드러우면 일자로 쓰고.
아, 원래라는 말을 왜 했냐면, 그래도 제가 여기 치는 분보다는 고점자니까. 그죠? 물론 제 거를 35점이나 40점이 봤을 때 초이스가 틀릴 수도 있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초이스가 맞다는 거예요. 자, 구멍인데 두껍게 맞아야 돼요. 두껍게. 어렵죠? 자, 밥값 이걸로 만족. 24점이면 화수. 화수에 가능합니다. 공을 못 받긴 하는구나. 이거는 최대한 얇게 치면 돼요, 대기는. 밖구를 최대한 얇게. 얇게만 치면은 회전 살려서 얇게 치면 들어갈 것 같아. 아하, 조금만 길다. 예, 점수마다 틀려요. 입장 가능한 점수가 20점 밑에 월요일, 25점 밑에 화, 수, 25점 이상 26점 목, 30점 이상 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은. 예, 일반인들, 저희 시청자들 불러서 주방 치는 거예요. 뭐? 뭐몇개 있구만, 여기. 저도 몰라요, 몇개 있어. 쪼갱풍 31개. 31개에요, 31개. 어퍼컷 조심해라. 했냐, 안 했냐? 나한테 맨날 해커가 그러죠? 어퍼컷 조심해라고. 너, 모레는 이벤트 경기라니까? 내일은 예약 꽉 찼고, 목요일 아니면 없어, 광풍아. 예, 개인기 없어도 하우스 캐치면 돼요. 하우스 키로 쳐도 됩니다. 수요일날 안 돼요. 수요일날은 이벤트 경기 있어요, 저희. 수요일날은 도화씨랑 쪼갱이 이벤트입니다. 해커는 40점이죠, 해커 40점. 아니, 31알이 아니라 31살 먹었다고, 31개풍. 자, 일자죠, 여러분. 일자면 당점을 반두현님 옆으로 별풍선 옮기게 해야 돼요. 31개 땡큐 쌉싸비우스 앞으로 빠질 확률이 쪼갱 커링 높아요. 쌉싸비우스 짧았는데, 쫑으로다가 아까비. 예, 구경 오세요. 한 개만 치고 갈 거예요. 500 치는 분은 평균 몇점 넣으라고 말못 해요. 그500 치는 실력을 봐야 돼. 자, 얇게 따는 거죠. 옛날 배웠죠? 35에 들어오면 돼요. 12, 35. 35를 향해서 오면 됩니다. 여기를 향해서 들어오면 득점. 아, 좋아. 아, 근데 빠져, 이거? 와, 탭을 짧다. 이벤트 한 다음에 게임 예정돼 있죠. 죽방은 없고 게임으로 이벤트 할 거야. 사구, 도화랑 사구쳐요, 사구. 쪼갱이랑. 사구칩니다, 사구. 사구쳐요, 삼구 아니에요. 그때 오시면 어떻게 치는가 보면 알아요. 뭐, 그걸 제가 미리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때 치고, 끝나고, 또 다른 경기 치고 할 겁니다. 용용빠님, 어서오세요. 아, 20 어려운데. 뭘 치지? 야, 포쿠션. 와, 잘 치네. 잘 치네. 찡찡반은 20점보다 잘 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위치요. 역삼동 769-1번지입니다. 769-1번지 지하 1층. 메이플 당구 클럽.
예, 체니 아빠님 어서 오세요. 쪼갱 사고 200에서 250, 200 정도 할것 같은데. 20점. 방금 모자 산 사람 20점. 여기 찡찡 봐. 쪼갱 전에 쳤잖아요. 자, 가깝죠, 여러분. 많이 집어넣으면 안 돼. 수요일날은 못 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벤트 경기 있다니까. 일찍 오면 몰라. 일찍 오면 돼요. 8698님. 일찍 오면 칠수 있어요. 8시, 7시 전에 오시면 칠수 있어. 학생은 부모님 손 잡고 오세요. 부모님. 부모님과 같이 오면 돼요, 학생은. 두께님, 두껍게 공략하는 공에 힘안 뺏기게, 안 뺏기고 힘 있게 나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아, 일단 점수가 몇 점이에요? 영어님, 점수가 몇 점이에요? 아니, 고등학교 이놈의 새끼야, 덩크야, 고등학교. 대학교는 성인이잖아. 영어님,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비실비실하지? 잘 보세요. 그리고 세게 치면은 짧지? 오를 때가 됐어요, 하객님은. 오를 때가 됐어. 세게 치면 짧아요? 그러면, 지금은 스트로크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영원님.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큐에다가 스타트를 이렇게 뒷손을 이렇게 살짝 잡지 말고 악력을 어느 정도 주세요. 악력을 어느 정도 꽉 주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살짝 힘을 가해요. 그러면 이 큐가 여기다 악력을 줬으니까 큐가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큐가 무거워지겠죠. 이 상태에서 공을 쳐보세요, 한번. 악력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공이 맞은 다음에는 악력을 푸세요, 살짝. 공이 맞은 다음에는 악력을 풀어야 돼. 일자골을 맞춘 순간 악력을 살짝 풀어야 돼요, 다시. 그렇게 치면 조금 좋아질 거예요. 심사인단 한 장. 그렇게 한몇달 연습한 다음에 그게 잘 되면 그때는 스타트를 이제 악력을 좀 풀고 가세요, 풀고. 그리고 쳐보세요. 그럼 다시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또 다시 악력을 주고 가세요. 그렇게 천천히 스트로크를 올려야 돼요. 큐를 무겁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아, 큐 가볍다고 맨날 무게추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 무게추 집어넣고 가볍다고. 물론 큐 뒤가 무거우면 우라가 잘 밀려. 뒤가 무거우면 툭툭 잘 밀려요. 근데 제끼기가 힘들어. 무거우면. 툭 되면 쭉 들어가지 뭐 무거우니까 큐무게로 치면 그러니까 그거를 악력을 줘서 큐무게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 광풍아. 원래 그런 거예요. 예, 펜가입 하셔야 돼요. 아프리카 오셔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한번. 쳐보셔갖고 감을 잡아야 돼. 아, 그리고 큐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밀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탁. 한번 임팩트 탁. 하고 끝나야 돼요. 많이 나간다고 밀리는 거 아니라고 써요. 빗각에서는 많이 나가면 잘못돼요, 여러분. 이런 빗각에서는 공을 많이 나가면 더 꺾여요. 그러니까 한 번만 탁. 한번더 탁, 한번더 탁,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늘려야 돼, 거리를. 브롬당님이 맞아요. 최근 3개월이나. 한 경기 해도 돼요. 아니, 최근 한 달? 한달 해도 돼요.
이거야. 아이고, 영원님, DKFJKDJXYKDJZ 감사합니다. 한글로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뉴스. 아이고, 답변 8688 이렇게 감사합니다.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느낌은 두께님처럼 자세한 그립법이었습니다. 설명. 네, 8698님, 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땡큐 쌉싸비오스. 그러니까 그립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 순간 공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도 그 그립법을 한 3개월 정도 쳐보면은 아, 이 그립은 나랑 안 맞는 거구나 하고 버리면 돼요. 저는 참고로 이 챔질을 안 해요.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저는 안 한다고 느끼고 해요, 챔질을. 이 챔질을 안 해요, 저는 아예. 챔질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쳤는데 챔질이 된다. 그러면 긴장한 거예요, 저는. 대회 가면 챔질이 많이 되긴 해. 대회 가면 팔에 좀 힘이 들어가가지고 챔질이 좀 되긴 해. 공이 뒤집어져. 저도 긴장한 대회는 좀 챔질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한좀더 치면은 완벽한 스타일로 되겠지. 네, 8698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오스. 아, 그거는 아 중국 컴퓨터님이 임팩이 강해서 그래요. 임팩. 짧게 빠진다는 건 뭐냐면 임팩. 공을 꽉 찍는 거야. 꽉! 꽉 찍으면 안 되고, 첫 번째 큐에서 통과할 때큐 스피드가 한 5? 5 이상으로 튀어나오면 돼요. 평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맞을 때한 6. 6이나 5. 그리고 마지막에 쭉 지나가면 돼요. 근데, 카톡은 방송하니까 좀만 이따 할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 컴퓨터님은, 앞에서 5로 튀어나오는데 공을 맞추는 순간 10으로 맞은 거야. 평! 하고 안 보이게. 공을 꽝 때리니까 공이 뒤집어진 거야. 갑자기 맞은 순간 확 돌아버리지, 공이. 쌉사비우스는 그냥 추임새. 얼쑤 같은 추임새, 추임새. 그냥 추임새예요. 쌉사비우스는. 자, 이거죠. 이쪽으로 치면 좋긴 한데. 아마 이렇게 엇각으로 칠까? 엇각은 어렵긴 하고. 돼지우니 어서 와. 그러셔도 되고요. 등가속으로 쳐야 힘이 좋죠, 당연히. 근데 등가속에 대한 이해를 좀 잘해야 돼요. 영원님 봐봐요. 등가속을 하는데 큐젤이 하나, 둘, 셋 하고 여기서 매듭을 하는지 하나, 둘, 셋, 여기서 매듭을 하는지 하나, 둘, 셋 하고 여기서 매듭을 하는지 지금 맞았을 때그 다음에는 속도가 조금 붙었어. 뭐 2로 시작했으면은 2.5, 3, 4, 5이 정도 힘으로 이렇게 치면 공은 무진장 좋아요. 근데 등가속이라고 해가지고 어서 와. 2로 시작했는데 하나, 둘 이렇게 해가지고 2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5로 두드려 맞았어요. 임팩 순간이 5로. 이건 등가속이 아니라 등등등 개등가속. 그래서 공이 뒤집어지지. 공이 뒤집어져요. 에비스톨기 하나, 둘, 셋 하면서 조금 빠르게. 근데 이 에비스톨기랑 쳤을 때랑 똑같은 느낌으로 딱 끝났다. 이거는 절봉이가 될 수도 있어. 절봉이. 잘못하면 이 부드러운 등가속이 잘못하면 절봉이로 변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마지막에 매듭을 지을 때 조금만 빠르게. 이렇게. 여기서 분명히 똑같이 나왔어. 팔, 이 팔운동은. 근데 마지막에 조금만. 조금만. 여기서 임팩을 좀 줘야지. 하박을. 이게 등가속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진짜 살벌하기 힘들다. 그리고 공을 때렸을 때 순간에 이 속도는 나오기가 힘들다. 공을 때렸을 때이 속도는 나오기 힘들어요. 갑자기 빨라지거나
두껍게 맞을 때는 더 그래요. 20을 두껍게 칠 때는 더욱더. 두께씨, 내가 초창기 때 보던 사람인데, 사람 뭐? 뭔 말이니? 뭐? 조금 있네. 한 4개 내나 보네. 네. 짱꿍했지? 난 몰라, 누군지. 그립은 웬만하면 열고 가요, 열고. 열고 가는데, 열고 달걀 잡듯이 잡는데, 아, 공이 너무 힘이 없어. 그때는 약간의 두께를 반절 이상 쓰는 두께. 8분의 5 두께, 8분의 6 두께, 8분의 7 두께. 이럴 때는 좀 악력을 좀 줄여도 돼. 지금은 점수가 저점자면. 왜냐, 스트로크 어차피 안 나와. 근데 그거를 계속 스트로크 친다고 막 빵빵 치지 말고, 차라리 큐 무게를 약간 높이는 거야, 점점점. 두껍게 칠 때마다. 그러고 이제 계속 치면, 그때부터 스트로크가 점점 좋아질 거 아니에요. 점수가 올라갈수록. 스트로크는 어차피 점수가 올라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올라가면 그때부터 악력을 천천히 빼요. 두껍게 치는 공에서. 일로 와, 목소리 두께 일로 와. 일로 와, 이놈 새끼야. 반성해. 그렇게 하십시오. 아, 좋네. 내가 봤을 때는 저거 또 녹았네. 지금 치는 찡찡바 있죠? 점수가 빨리 될것 같습니다. 찡찡바는. 대대를 몇년 쳤다고 했지? 찡찡바? 20점 대대 구력이 없다네. 너는 많이 늘겠다. 너는 많이 늘겠어. 두께 가다야님 어서 오세요. 두껍게 약하게 치면 밀려버린다고? 공이 밀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두껍게 치면 밀린다는 거잖아. 안 밀리게 치고 싶다는 거지, 안 밀리게. 자, 1번. 우라를 치는데 이런 배치. 2번. 1 적고, 수고, 2 적고. 어떤 배치냐? 1번이니, 2번이니. 오한마야. 1번이니, 2번이니. 몇 번? 없어? 보기에? 보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배치였어? 이렇게 빗각이었냐고 아니면 억각이었냐고. 자, 보세요. 자, 공이 밀리기 싫다고 당점을 내리면 저점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2번, 저점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2번, 억각이라는 거네, 억각. 억각이죠? 억각은 틀려. 억각은 내려야 돼, 당점을. 당점을 내려야 돼요. 내리고, 원 쿠션까지, 팔로우가 쭉 나가야 돼. 쭉. 당점을 무조건 내려야 돼, 억각은. 근데, 이게, 이렇게 있는데 밀렸다? 아니면 거의 일자다? 이거는 일단 밀리면 스트로크가 좋은 거야. 근데 일자다? 이거는 이미 내가 일자나 약간 공 하나 개 들어가는 거. 일자나 공 약간 한개 들어간 거 있죠? 이거를 당점을 내리기 싫어요, 제가. 그리고 당점을 많이 안 내리고 쳐요, 보통 이런 공들은. 일자나 공이 하나가 살짝 들어간 공. 이런 공들은 어떻게 치냐면은 백이 많아야 돼. 백이 백이 많아야 돼. 여러분 칠때 하나 우라를 칠때 백이 많이 튀어나가야 돼 뒤로. 그리고 맞는 순간 끝. 맞는 순간 스트로크 많이 나가면 안 돼요. 맞는 순간 끝. 하나 둘땅 하고 끝. 공을 때리는 순간 끝나야 돼요. 딱 그러면 공이 맞고 바로 분리가 돼요. 근데 이 공을 백을 조금 하면서 깊게 집어넣으면 공이 밀려. 길게 빠져다. 알았죠?
보리칠까나님이 괜찮은 말이지. 내기당을 치는데 평소보다 공이 잘안 맞는데 멘탈 문제겠죠. 100%죠, 뭐 100%. 아니면 큰걸 쳤거나, 아니면 돈이 없거나, 아니면 쫄리거나. 무조건 멘탈 문제예요, 이거는. 100%. 일적구 멀리 있는 억각. 일적구 멀리 있는 억각. 뒤돌려 치기 끌어서 돌리는 곡. 그립법 꽉 잡고 차는. 그거는 꽉 잡지 마세요. 그거는 공을 여기다 놓고, 수구를 여기다 놓고요. 역회전 여기 있죠, 밑에. 여기다 당점을 놓고, 하나, 둘, 쑥 하고 끝까지 나가는 샷. 팔로우. 이 공을 니쿠처럼 꾹 세게 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꾹 하고 니쿠처럼 달고 나가는 연습을 해가지고 이 공을 이 쿠션에다 대고 하단을 주고 쳐보세요. 그럼 이 공이 역회전을 먹고 어디서 풀리는지. 만약에 여기서 풀렸다. 임팩이 엄청 센 사람. 막 돌고 나서 끝 해갖고 쭉 걸어가는 거. 여기 쿠션까지 맞을 정도에 되면은 그 스트로크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억각 우라를 칠수 있어요. 쓱 집어넣어서 이렇게 칠수 있어. 이걸 연습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은 아직은 치기 힘들어요. 억각. 어쩔 수 없습니다. 23점, 24점 이런 분들이 억각 끌어서 치기 힘들죠. 왜냐? 스트로크 맞으면 튀어나가니까. 0.7? 27? 26? 26, 27. 청계춧님 별풍선 아이고, 100개 땡 청계춧님 찹쌀 992번째 뉴스. 팬글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 찡찡바님은 20개 넘어도 될것 같아요. 연두 어서 와. 아이고, 니저 왔어? 왜 불러? 지금 안 되고, 이번 타임 끝나면, 거의 끝나거든요? 한 10분 남은 것 같은데, 이거 끝나면 카톡 그때 한번 하죠. 해커 들어오라고 저는 나갔다 올게요. 근데 짱짱바가, 아니 찡찡바가 센데 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구는 깻잎 한장 차이로 빠지면은 벗어진다. 그러나 스타일은 20점은 넘는 것 같다, 내가 봐도. 네, 그러세요. 자, 뭐라 이게, 자. 임팩 봐, 임팩. 임팩. 붙어 있잖아. 임팩 이렇게 가야지. 하나, 둘, 사. 그래야 공이 안 뒤집어지죠. 예, 맞아요. 메이플 당구 클럽. 맞습니다, 원마님. 우리 전트포스님 계신가, 여기? 근데 전트포스님 계세요? 유튜브에? 혹시? 있으면 인사 한번 하죠, 전트포스님. 전트포스님? 전특보스님 안 계시나? 어서 오세요. 당구만 5년 친것 같은데 다이가 너무 다마가 너무 안 되네. 친구들 사고 친구들 사고는 2, 300, 17, 24 이렇게 누구는데 뭐가 문제 있어? 하나 45점이고. 이거 충격적인 건데 이거는. 5년을 친것 같은데 다만 안 늘고 친구들은 늘고 본인은 15점. 야, 이거는 좀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은데요.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배워야 합니다, 이거는. 배성현님, 이거는 배워야 돼요.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세 명은 같이 못 와. 두 명만 와요. 세명 오면 주작이기 때문에 안 돼요. 세명 오면 주작이 있어요. 꼭 판때기. 안 됩니다. 항상 두 명만. 아, 상금 드려요. 이기면 상금 드립니다. 큐질이 빠르면 안 좋다. 뭐, 근데, 일단, 25점까지는 막, 맥시멈으로 막친 다음에 다듬어도 괜찮아요. 그게 더 나중에
감 잡기는 좋긴 해. 노마워님 별풍선 아이고 마우야 오스키프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형 계란 먹어. 안 먹어. 안 먹을 줄 알았어. 나 먹을라고 안 먹어. 자 참가비 5만 신사인도 한 장. 그러면 배갈 주죠 저희가. 그 다음에 배갈 이상 된 칩을 배갈 빼고 나머지 드려요. 2,000원으로 계산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스포츠는 배워야 돼, 여러분. 안 배우면 안 돼, 안 늘어. 뭐든지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늘기 힘들어. 당연히 늘지, 그래도 힘들지, 시간이 더 걸리지. 아니요, 안 줘도 돼요. 그냥 배갈 죽었을 때만 혼나는 거지. 이미 참가비를 냈으니까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아, 안 따라서 너무 슬퍼요. 당구장에서 일도 해보고 해서 배워도 잘 늘지가 않네. 배웠는데도 안 는다고요? 그 잘못된 건데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배웠는데도 안 는다. 연습을 안 하신 거야. 맨날 게임만 치신 거예요, 그냥. 인재대회가 아니라 양구대회. 그거는 변용탁님 그거는 첫 시간 1교시 1교시라고 하죠. 1교시 한 30분부터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양구대회 어떻게 했다 했거든요. 근데 그 30분짜리 썰이라서 그걸 지금 말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1교시를 다시 보기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자, 이 공은 칠 게 없다. 이거를 치는데 빵꾸를 치는데 못 보지 이 점수에서는. 봐라, 텔레패스 한번 보내봐요. 못 봐, 절대로. 이미 끝났어. 자, 이거를 막고 들어가는데 이걸 안 막고 들어가면 짧을 것 같다. 근데 회전 우회전이니까 가능은 해. 근데 막고 들어가지고 무조건. 저렇게 원쿠션 치라고 하면 못 쳐? 못 치지. 그래서 정말 잘 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한계로 맨 처음에 보통 저희가 한계로 공 없이 스트로크 하잖아. 선수야 공 한계로 스트로크를 하면. 근데 공을 하나 놨어. 이 공을 터치를 하라고 해. 그러면 조금 준프로 정도 되지. 그다음 여기다 놓고 일적골 또 하나 놨어요. 이 터치를 하라고 해 공을.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마추어. 그리고 공 세 개를 다 놓고 치라고 하면은 이제 완전 초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 두 개만 가지고 논다면은 개고수입니다. 개고수. 공 두 개로 가지고 놀면 개고수가 돼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재미가 없어. 공 두 개를 하는데 진짜 재미가 없어. 잘 친다. 내가 봤을 때는 잘 치고 찡찡 봐도 잘 치는데 읽고 있어. 찡찡 봐 읽고 있다고? 읽고 있을걸? 1교시 98알이던데? 98알이 3명이었어 1교시에. 아 승부욕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승부욕 갖고 사람을 뭐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보기 싫어. 승부욕을 끝날 때까지 승부욕을 하다가 끝났어 그럼 웃으면서 악수할 사이즈는 돼야지. 아 제가 오늘 진짜 집중해갖고 이겨보려고 했는데 졌어요 웃어야지. 그게 승부욕이에요. 졌는데 갑자기 가방 뒤집어 싸우고 나가. 그게 승부욕은 아니고 개꼬장이지 개꼬장. 저는 대회 나가잖아요. 5점을 지고 있건 3점을 이기고 있건 잘 치면 무조건 나이스 해줘요 저는. 근데 나이스를 두 번 했어요 저는. 근데 상대방이 한 번도 안 해줘. 내가 잘 친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해줘. 그런 것도 봤어. 돈이 없는데 웃음이 나온다고 뭔 소리냐. 아 잘 쳤네 이거 더블. 저는 원래 옳은 소리만 해요. 그 이리 형 그 형님처럼 쓰잘데기 없는 거 하면 맨날 강퇴시켜서 그러지. 마사이 2 마사이 란시아 3지 이거 마사이 3? 3였던 것 같은데 란시아. 그니까 그 소시저타시님 30분에 몇 개 쳤다 이거는 몰라. 나는 30분에 몇 개 쳤다 몰라요. 이닝으로 하죠. 이닝으로.
당구는 솔직히 부자 스포츠까지는 아니지. 무시죠, 무시, 당점. 무회전. 제가 못 봤어요. 방금 대회전 얇겠다는 걸 못 봤어. 근데 이기는 게 먼저고 매너가 두 번째인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마사에 쓰이시면 부자지 솔직히. 자, 치깎기. 자, 회전 줘야 돼 이거. 어, 알았어. 너의 약점이구나, 찡찡바야. 이렇게 웃어야지, 싱그럽게. 이 웃는 것도 썩소 웃음 있고 정말로 해맑게 웃는 웃음이 있어. 자모님, 쪼갱쟁, 쪼갱풍, 땡큐. 쪼갱풍, 쪼갱풍 힘들어 먹게 내가. 아, 다 먹었다 이제 드디어 이거 해남 반세. 야, 오마우세. 아, 이거 빵꾸 차는데 못 보죠. 두께가다야님 별풍선 111개. 두께가다야님 1,2,3개 1,2,3개 1,3개 감사합니다. 니즈야, 니가 니걸 보내니. 니즈 왜 그러니? 아, 물고기형이 벌꿀 주문해갖고 니저풍을 샀어? 자, 누가? 니 물고기형이. 아, 물고기형. 698님 인천 캐슬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립은 부드럽게 잡는 게 좋습니다. 태백 우승자요. 그 동네 바보 형이 우승했잖아요. 최명진. 최명진, 저희 두 번 나오신 분. 저희 형, 너는 17점 스트로크 아니다. 너 저번에 스트로크 17점으로 왔지. 너는 안 된다. 등치 좋은 사람들 10점 넘으면 안 돼. 일단 하드웨어가 좋은 사람들 17점 넘으면 안 돼. 희망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희망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당구 레슨 받으면 보통 어떤 거 레슨 받나요? 당구 레슨 받으면 보통 어떤 거 레슨 받나요? 그 사람 치는 걸 보고 알려주는 거지. 맞춤 레슨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맞춤 레슨. 이 사람의 점수를 판단해서 이 사람의 점수를 맞게끔. 이 사람이 18점인데 설명을 제가 27점까지 설명해 주면 영어가 돼요, 영어가. 근데 27점이 왔는데 갑자기 18점처럼 레슨 해주면 웃어버리죠. 그러니까 맞춤형 레슨. 우리 당달이라는 선생님이 아주 잘하죠. 오면 20분 동안 공 치라고 놔둬요. 그냥 공 쳐요, 그리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레슨 해주죠. 이게 맞춤형 레슨이다. 아, 그 1부에서 아 5위 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누구? 신동성님이 태백 나가서 5위 했대. 아, 몇 부에요? 몇 부? 부수 몇 부? 1부래잖아, 1부. 1부래? 몰라, 1부라고는 안 들은 것 같은데. 아, 그래? 꼬기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목님. 200 이상 모아치기 하면 디펜스 할 순. 200은 안 돼, 300은 돼야 돼. 사, 장난해. 뭐 200이 뭘 디펜스라고 모아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300은 돼야지. 200은 힘 조절 못 해. 미리 말하는데. 200은 힘 조절 못 해요, 프로님. 야, 나 진짜. 야, 야가 맞 다 쓸 것 같은데. 제끼라고 좀 하네. 매운탕. 너무 안 보여, 우리 꼬기 형님이. 돈을 안 보이면 좋은 거야. 돈을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시는 것 같아. 바쁘신 것 같아. 꼬 투쿠션 위치만 보고 거기로 보낸다는 느낌을 치니까 잘 맞는 느낌입니다. 수님 3점입니다. 3점은 새 게임 해보. 아, 좋아지는 거예요. 투쿠션은 항상 봐야 된다는 거. 학구는 무조건 투쿠션.
학권은 무조건 투표.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아, 저러면서 안 보인다. 가까이 가봐, 가까이. 안 보인다. 웃지 마. 속으로 웃어. 꼭 그런. 아, 이제 계속 치고 있다 지금. 소리를 내고 웃어야겠니? 몇 점째입니까? 200이 힘 조절하면 사기 당구지. 뭐 장난해 진짜. 200은 일, 200이면은 알다마 뿌려치기야. 뿌려치기. 150에서 200은 다 뿌려치기예요. 알겠습니까? 야, 어 됐어 됐어 됐어. 야, 나이스. 지금 몇 점이야? 이거 사, 지금 상품 줘야 될 것 같은데? 몇 점이에요? 6점? 6중이. 저 상품 두 개인데 지금 초크. 못 봤네. 초크랑 장갑 일단. 일단 지금 봐봐. 6중이를 쳤다고? 로또 나갈 것 같아. 잠깐만. 얍! 어. 아, 두 개, 두 개, 두 개. 아. 많이 불러갔다 지금. 많이 불러가네. 류육중이? 그렇지. 이렇게 멀리도 멀리 나가 이 상품이 절대 안 잃어버려. 절대 내가 저 상품 어떻게 받았는데. 류육중이. 자, 야, 경찰차 부르자. 오늘 무조건 사이즈 많이 이기겠네. 오늘 쇼돌이다 보니까. 쇼돌스. 은오리. 은오리하고 찐찡바하고 저희 형은 무조건 점수를 올려야 합니다. 아, 나이스. 오우아는 분명히 많이 친 것 같거든, 당구를. 근데 조금 아설퍼. 아설파? 어설퍼, 조금 어설퍼. 뭔가는 봤어, 분명히. 이거 좋아, 다. 레슨 문의는 지금 카톡으로 하면 됩니다. 카톡. 카톡? 지금 레슨 하나? 당달령이 할라나? 하는데 있어 자리가. 있어? 한 개인가 자리 있어. 힘 조절이 안 된다니까 후보님은 참. 진짜 당구 200을 치면은 에? 대대이면 몇 점일 것 같아? 스테미나 한번 보고. 아니 대대이문화 몇 점일 것 같아? 200이면 대대를 몇 점에 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0이면 대대이문 15점 되나? 15점? 그 정도지. 15점. 이 15점 치시는 분이 디펜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야. 근데 15점이 일적구가 어디 가는지 안다고 해서 이거를 디펜스 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죠. 이 공이 어디를 맞으면 쫑나는지도 모르는데 못합니다 여러분. 300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수비가 가능하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통과 아니면 짧게. 원래 짧게 차는데 통과. 뭐야 이거? 배트맨. 이거 좀 어울리겠네. 야, 완전 성인 방송이다. 권법 잘 생겼네, 권법. 자, 끝! 아, 이건 빨간색이다. 아, 이거 빨간색. 이건 빨간색이지. 딱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딱 빨간색이지. 완전 어울리지. 좋다. 나도 이제 더 방송 이렇게 한다. 씨. 노란 머리에 빨갱이에 검은댕이. 노랭이, 빨갱이, 검댕이. 이렇게 가겠다. 앞으로. 성인방송 19가 한번 걸어줘? 아니 19금 한번 걸어줘. 방극현이 방극현님이 19금 한번 걸어줘? 제 19금 방송 잘해요. 야한거 100단이야 100단. 19금이 아니야 100단이야 100단. 어떤 멘트가 다 알아들고 어떤 멘트를 다 할 수 있어 19금 가면. 저는 아니 아마도의 상금은 현금으로 주는 데도 있고 계좌로 주는 데 있는데 거의 계좌로 싸주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 커티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소주 한 다섯 잔 들어간 상태에서 19금을 방송하지. 소주 다섯 잔 정도를 먹고 소주 다섯 잔 먹고 19금 방송을 하면은 쓰러집니다. 쓰러져 진짜로. 쓰러져. 막말로 쓰러지죠. 자꾸 쑥 군만 그냥 벗어. 원래
이렇게 감질만나게 하는 거야 뭐든지. 너무리하면 안 돼. 잘못하면 예 나도, 형님. 잘못하면 우리 방송이 감염 방송 될 수도 있어. 핵 없어지고 나가 있어버리면. 홍수빈 나오는 조로. 난 그런 거 몰라. 잠깐 칩수 적고 이거 불러다 하자. 적고 있지. 나 터질라 그래. 뭐 좀 보. 비방감. 자 순서 바꿔드릴게요. 순서 분을 불러드리고요. 형 나가면서 한번 가. 어. 뭐야 이 880. 잠깐 칩수만 활용하자. 칩수만. 이 뭘 이렇게 적은 거야? 850. 아 순서. 1, 2, 3, 4, 5, 7, 88, 58, 93. 야. 조개 아 잘 버티고 있네 조개. 자 순위 1등 164알 은오리님입니다. 은오리님 164알 그리고 2등 103알 오야. 3등 97알 쪼갱 97알 4등 88알 저희형입니다. 저희형 그리고 5등이